안녕하세요 여러분, 뷰올입니다. 오늘은 뭐 정보는 아니고 저희의 일상 브이로그 중 하나인 미용 브이로그. 저번에 사실 저희가 길거리에서 이발을 한 적이 한번 있었잖아요. 그때 댕강 잘렸던 머리 되게 지금 많이 길었어요. 그쵸? 엄청 많이 길었어요. 그때 이만큼 잘랐던가? 아무튼 그거 이제 만회를 했고요. 어떻게 만회하자마자 또 베트남에 다른 미용실 오게 됐는데 진짜 이번에 미용실을 찾아왔어요. 조금 요즘 낯장에서 잘 나간다는 미용실이래요. 헤어살롱. 좀 괜찮아 보이지 않아? 엄청 세련됐어. 엄청 세련됐어. 예약하고 왔습니다. 들어가시죠. 그 제가 베트남에서는 머리 커트하러 간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다른 미용실. 25만 동인가지고 1시간 반이 걸려가지고 와 진짜 힘들었는데 오늘은 파마하러 온 거거든요. 더 많이 걸리겠죠? 각오를 좀 하고 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5시인데 제가 봤을 때는 4시간 이상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되게 손님 많다. 근데 그 약 냄새에 약간 중독될 것 같아. 그 염색 약 냄새. 아무튼 내가 오늘 머리 할 거 캡처를 잘 해왔어요. 힌트를 좀 드려볼까요? 약간 이런 느낌. 외국인 아줌마 같은데? 그런 느낌. 갑자기 시작됐네. 솔직히 물 너무 차가워. 자기 머리 하는 거 표정이 밝아졌다? 머리 하면 원래 기분 전환 되게 좋잖아. 그리고 남이 샴푸 해주는 게 너무 좋지 않아? 머리가 길어서 그런가 샴푸하는 게 되게 귀찮은데 해주면 너무 좋지. I heard price is 180. And I bring for you for safer. Okay. Haircut. Yeah. Perm and freshman. Yeah. Yeah. Okay. Okay. Chèn lông mày không có được ngắn không? Yes. No, no, anh cắt đi. Ừ. Làm cái này bị đứt rồi. 머리를 자르고 시작을 할 거고요. 완전 다른 이미지로 변신을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너무 못생긴 상태에서 말하고 있는 것 같네. 그리고 어깨에 올린 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냥 천만 두르는 건데 그게 약간 무거운 뭔가를 놔뒀어. 고정을 딱 시켰어.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두 달 전에 한국에서 파마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좀 굵은 웨이브로 해서 파마를 했었고 지금 왜 또 파마를 하느냐 여러분들 싱그린 서울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이동욱이랑 임수정이 나오는 영화인데 제가 그 영화를 본 건 아니고 우리 남편이 그 영화를 봤대요. 봤는데 임수정이 거기서 하고 나온 머리가 있어요. 히피펌을 하고 나왔어요. 근데 그 머리가 나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머리를 너 조금 자를까 생각한다 라고 했더니 자를 거면은 하는 김에 히피펌 한번 해보면 안 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히피펌을 하게 됐죠. 근데 또 많은 분들이 그건 임수정이라 예쁜 거다, 히피펌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하겠지만 제가 또 은근히 말을 잘 듣는 편이에요. 남편이 해보라면 그럴까? 하고 하는 편이라 오늘도 이렇게 도전을 하러 왔습니다. 혹시 저번에 길거리 이발 영상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영상은 꼭 보세요. 안 보신 분들 계시다면요. 그 영상을 봐야지 베트남의 진짜 이발 문화를 좀 아실 수가 있고 이렇게 멋들어진 헤어살롱에 온 건 사실 처음이에요. 여기는 현지 친구 추천받아서 왔는데 요즘 낮층에서 좀 괜찮다라고 하는 미용실이라고 하더라고요. 왔는데 진짜 손님도 많고 이 직원들도 뭔가 전문적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갔던 미용실은 약간 게이 남자분 두 분이 하는 미용실이었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처음 해보는 그런 느낌들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 머리를 만지고 있는 분도 그렇고 좀 확실히 뭔가 있어 보이죠. 그리고 또 좀 특이하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게 보통 우리 한국 미용실은 본인이 하고 싶은 머리가 있으면 그걸 사진 찍어가서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그 사진대로 보통 하잖아요. 근데 그런 스타일을 제가 찾아서 보여주니까 본인 헤어샵에서 만들었던 그런 스타일들을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샵에서 이런 머리를 했었다. 이대로를 원하는 거냐라고 많이 물어보네요. 또 마침 히피펌이랑 젤리펌이랑 뭐 이런 차이를 또 알고 계셔가지고 좀 수월했어요. 여기 사장님이
아까 머리 감겨주신 여자분인데 영어를 하실 수 있어가지고 소통도 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싸진 않은. 저 한국에서 12월에 했을 때도 그때도 머리 조금 자르고 파마했었는데 17만원인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파마하는 것만 했을 때 105만 돈이더라고요. 그러면 한 6만원 돈? 파마가? 그리고 커트비 25만 돈. 15,000원 정도 하죠. 한국이랑 똑같죠, 커트비는. 그리고 또 이 히피펌의 중요한 부분이 사실 너무 부시시하면 안 예쁘잖아요. 그래서 트리트먼트 영양도 같이 추가했습니다. 50만 돈. 그래서 총 180만 돈짜리 머리를 하러 온 거고 계산서를 미리 딱 보여주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좋았어요. 비싼 건 비싸더라도 알고 비싼 거냐 몰랐는데 비싸진 거냐 이거는 또 다르니까 아무쪼록 머리가 예쁘게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내일 머리가 엄청 기대된다, 내일 출근을 기대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동료분들도. 저도 기대가 돼요. 그리고 남편은 카메라 세팅해주고 저희가 지금 5시에 왔잖아요. 저녁 거리를 사러 갔어요. 밥 먹으러 나가기는 애매하다 싶어서 반미를 사러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앞머리도 낼 거예요. 여기 지금 추르륵 뚫어져 있는 앞머리 보이시죠? 네, 여자의 평생 고민 그거라잖아요. 머리를 기를까 자를까 앞머리 낼까 말까. 제 앞머리 이 더운 나라에서 내는 거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파마하는 김에 한번 내보려고 합니다. 바꿀 때 싹 바꿔야지. 얼태기가 살짝 왔거든요. 잘 어울리면 좋겠어. 생각할수록 미용실 너무 비싸네. 그렇지만 저는 미용실 가는 게 사실 연중 행사거든요. 긴 머리인 사람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자르는 거를 굳이 안 하니까 갈 일이 없어요. 특히나 저는 머리가 완전 참머리예요. 완전 어릴 때부터 참머리라 매직할 일도 없고 파마를 원래 해도 잘 안 나오는 머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파마를 막 굳이 선호하지도 않았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 있어요. 제 지금 왼쪽 오른쪽 머리 숱이 다르다고. 오른쪽만 탈모가 더 있나 봐요. 슬픈 소식. 앞머리만 내렸는데 느낌 다르죠. 앞머리 내리면 어려 보이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대로만 하고 집에 가도 되겠네. 이게 제일 좋은 모습일 수도 있어요. 이제 파마를 아마 할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왜 드라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파마할 겁니다. 드라이 배틀 끝난 것 같지 않아요? 또 자르, 또 자르, 또 자르. 뭐지 이 허접한 비닐은? 무장 무장 멋지죠? 출발. 예. 이제 본격적인 시작인데 몇 시죠? 6시예요. 근데 그나저나 저 머리 해주고 있는 여자분 예쁘게 생겼어. 인기 많을 것 같아 한국 사람들 오면. 그렇잖아? 오빠 인정은 인정을 해도 돼. 그래? 되게 하얗고 뭐랄까 한국인들이 좀 좋아하는 사람으로 생겼어요. 옆에서 보면 진짜 아닌 것 같아. 옆에서 보면 진짜 아닌 것 같다고? 오빠는 맨날 진짜 아니래. 영양제는 끝부분이랑 여기 위쪽이 조금 약하다고 하더라고요. 그쪽에만 좀 바르고 또 말리네요. 신기하다. 원래 한국에선 좀 영양을 안 받아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나봐요? 파마에 진입을 하는 것 같아요. 세 명이 붙어서 해주니까 좋다. 근데 원래 그것도 아시죠? 왜 오른쪽 왼쪽 다른 사람이 해주면 머리 다르게 나오는 거 아시죠? 많은 건 한 명이 말겠죠? 근데 그것도 신기하잖아요? 맨손으로 하는 게 너무 신기해. 맨손으로 해도 돼요? 한국 미용사들이 이 영상 보면 깜짝 놀라는 거 아니에요? 저 길거리 이발 영상도 저 미용사 친구가 카톡 왔더라고요. 미친 거 아니냐고. 머리를 누가 그렇게 자르냐. 오늘 저녁은 단미를 먹겠어요. 오빠가 사다 줬어. 맛있다. 맛있어. 소고기 치즈 반미. 제가 샌드위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서브웨이 너무 좋아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반미를 한참 먹다가 서브웨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폐점했대요. 단미가 꽉 잡고 있잖아요. 저렴하게. 서브웨이가 되는 것도 이상하지. 오죽하면 스타벅스도 없잖아요. 아 물론 있지만 많이 없잖아요. 베트남 로컬 되게 많지 스타벅스는 많이 없어요. 망한 데가 많대요.
약간 잠았는데 먹으니까 좀 살 것 같다. 살아났어. 그 조금 매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반미에다가 맵게 해달라고 하면 고추 소스를 넣어주거든요. 맛있어요, 매콤하게. 머리에 호일을 올리는 거 되게 오랜만이다. 이상한 약품들 자꾸 만들어 와. 바르다가 하루 끝나겠어. 완전 해그리드 되려나? 근데 여보, 나는 단발보단 이게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해. 단발하려면 파마를 진짜 빡세게 해가지고 단발로 해야 돼. 여러분, 이거에서 마음에 안 들잖아? 자를 거야. 지금 시간이 7시 반이에요. 2시간이 됐는데 아직도 롤을 안 만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저 너무 심심해요, 여러분. 할 게 없어. 보통 한국에서는 저 파마하면 한 2시간? 2시간, 길어도 3시간에 끝났는데 지금부터 2시간 더 걸릴 것 같은데, 그쵸? 생각이 지루하다. 막 잠이 좀 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빠도 밖에 볼일 보러 왔다가 커피 사준다고 커피 사주러 다시 나갔어. 심심해. 근데 제가 지금 정수리에는 아무것도 뭘 안 바른 상태거든요? 근데 히피펌 정수리부터 이렇게 쭉쭉쭉 뻐글뻐글 하는 감 아닌가요? 미용사들의 어련히 알아서 해주시겠죠. 직원들도 하나둘 퇴근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야근하는 거야. 일찍 오고 싶었는데 일 때문에 일찍 올 수가 없었어. 제가 이 히피펌에 좀 걱정이 살짝 되다 보니까 히피펌 후기들을 막 찾아보다가 우리들의 블루스의 한지민 또 히피펌이었잖아요. 와, 봤는데 한지민은 머리가 보이는 게 아니고 진짜 얼굴만 보이더라고요. 한지민이라 예쁜 거고 임수정이라 예쁜 건가 봐. 앞머리도 히피펌을 해야 되는지 앞머리는 그냥 뱅으로 쳐야 되는지 그걸 모르겠어. 하고 만약에 진짜 너무 안 어울린다 하고 다니거나 단발로 싹 잘라버리는 거예요. 단발하니까 웃긴 얘기가 있어요. 저는 그래도 얼굴이 약간 동그란 편은 아니고 좀 계란? 긴 얼굴형이다 보니까 단발머리가 진짜 안 어울렸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인 돼서는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다 항상 1학년 때만 했더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만 단발을 했었는데 그때마다 흑역사였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는 귀엽기라도 했겠지. 중학교 1학년 때도 강제로 잘랐으니까 별로였고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 별로였어요. 왜냐면 제가 곱슬기가 좀 있는 머리면 상관없는데 엄청 찬머리라고 말했잖아요. 별명이 그거였어요. 찰리와 초콜릿 공장에 나오는 윌리옹카 별명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안 예뻤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도 제가 단발하는 거를 본 적은 없지만 별로 안 좋아해요. 남자들은 그냥 긴 생머리를 좋아한다라는 게 약간 공식처럼 나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남편도 제가 머리 좀 짧게 자를까를 막 아니? 왜? 꼭 거절을 하더라고요. 무슨 작업을 하는 건지 궁금해요. 머리카락에 탄성이 생겼는지 보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늘어나는지 안 늘어나는지 내 머리로 고무줄처럼 막 당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꾸 따가웠구나. 저 당기는 거 보이죠? 머리가 엄청 개털되는 거 아니겠죠? 갑자기 걱정돼. 계속 뭐 바르고 10분 기다리세요. 바르고 10분 기다리세요. 연속. 그것만 지금 세 번을 했거든요. 아직도 안 말았어. 오늘 집에 귀가 목표는 10시야. 고마워. 안녕. 아, 살 것 같아. 봐봐, 뭔가 늘어나는지 보는 것 같지? 늘어나는지 본다니까. 그렇게? 저거를 지금 30분째 하고 있어. 갑자기 뭘 까물어 봐요. 뭔가 다른 걸 하니까 신난다. 좀 움직인 거 좋지? 아, 너무 지루했어. 진짜 웃긴 건 뭔지 알아? 뭐? 머리 감는데 3명이나 온다고. 되게 부담스러워 지금. 그래, 머리 3명이서 감는다 이거. 근데 손님도 너 하나 나온 거 알아? 노래도 꽂은 거 알아? 머리 무슨 짓을 한 거야? 대수술을 한 거 같아, 대수술. 나는 대머리 돼서 오는 줄 알았어요. 8시 반이에요. 오늘 집에 못 가는 거 아니야? 그래, 뭔가 좀 너무 미안하다.
미용사 직원들이 10명은 있는 것 같지? 저녁 먹으러 갔다 왔나 봐. 그리고 엄청나게 얇은 롤을 가지고 왔어요. 진정한 히피가 뭔지 보여주겠다 하는 그런 롤을 가져왔어. 히피팜은 근데 한 6개월 길어야 1년 간대요. 생각보다 오래 안 가지 않아요? 되게 빠글빠글하면 오래 갈 것 같은데. 뭔가 뭘 하긴 했는데 와 진짜 완전 빠글빠글하겠는데? 엄청 똘똘똘똘 못 갔다. 당연한 얘기인데 좀 무섭다. 엄청 조금씩 똘똘똘똘 먹고 있어. 10시쯤 끝날 거래. 이거 롤하는 거 45분 있어야 된대. 그러니까 이 말고 있는 거는 생각보다 오래 안 걸리는데 그 전에 작업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치? 어떨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제 머리? 지금 제가 세 명한테 이 꼬임을 당하고 있는데 이 남자분의 힘이 확실히 좋거든요? 그래서 왠지 모르게 이 오른쪽에 컬은 세게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데 괜찮겠죠? 한 번 더 물어보자면 거기에 나오는 임수정이 그 머리가 참 잘 어울려서 추천을 한 거야? 아니면 임수정이랑 나랑 이미지가 비슷해? 이 느낌? 앞머리 이 느낌을 보여줘야겠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 지금 아까 저기 누워서 무슨 생각했는지 알아? 진짜 만약에 머리가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대머리가 됐다. 그럼 나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어. 일 못 나가겠는 거야. 그래서 나는 순간 가발을 사서 써야겠다. 그럼 이제 가발 쓰는 사람이라고 소문이 나겠지, 나처럼에? 막 그런 생각도 했어, 진짜로. 나 그 정도로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진짜로. 진짜 가발까지 생각했으면 대머리보다 낫나? 머리 뽑고 나서 나 일 좀 잘 풀렸으면 좋겠다, 근데. 맨날 요즘 일이 잘 안 풀려서. 베트남 미용실을 매번 느끼지만 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진짜 맘먹고 와야 돼. 3박 4일 여행 말고 한 달 살기나 왔을 때 뭐 해볼 순 있지. 근데 커트나 이런 건 굳이 한국 가서 하는 게 낫고 굳이 막 시간상에 너무 비효율적이다 보니까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아직도 말 머리가 남은 게 너무 지루하다. 이렇게 머리 하고 나서 풀 때 쾌감 개쩌는데 쬐임이 다 풀리는 느낌. 뇌까지, 뇌 꼬인 것까지 다 풀리는 느낌. 응? 오케이. 세상이 밝아졌어.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히피펌의 제일 포인트 위치는 어딜까요? 정수리? 옆머리? 제 생각엔 정수리가 포인트 아닐까. 제가 이렇게 미용실에서 많은 미용사들의 손을 거친 건 처음이에요. 8명의 손이 거쳐간 것 같은 느낌? 거의 다 끝나갑니다. 머리가 너무 무거워. 제가 예전부터 파마하면 머리가 되게 잘 풀리는 타입이었거든요. 진짜 어느 정도였냐면 미용실에서 파마하고 그날은 괜찮았는데 그 다음날 생머리가 돼서 미용실에 두 번째 가서 두 번 파마한 적이 되게 많단 말이죠. 그래서 진짜 머리가 이상하다 할 정도였는데 이거는 풀릴래야 풀릴 수가 없는 머리지 않을까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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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나 진짜 머리 너무 웃기다 지금. 우리 다 끝난 내 모습이 너무 기대돼. 잘 되고 안 되고 있어서 너무 기대돼. 1번 너무 웃기잖아. 이걸로 썸네일 해야겠다. 머리카락 진짜 거짓말 안 하고 300가닥 뜯긴 거 같아. 저 가라앉는 느낌. 아파서 마그마로 지질 예정인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뜨겁길래 이렇게 꽁꽁 싸매는지. 일명 지금 쓰레기 머리 같죠. 휴지 심 꽂아 놓은 거 같잖아요, 머리. 왼쪽에 쓰레기가 더 많아. 커머리가 왜 나오는 거죠? 근데 엄청 뜨거운가 봐. 계속 뭘 꽂아. 무거워 죽겠어. 그리고 내 머리 누가 좀 받쳐주면 좋겠어. 엄마가 통화했는데 그렇게 미용사가 많이 붙어있는 건 처음 본대. 한 머리. 여보 내 머리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웃기지 않아? 아, 생체 실험 당하는 사람들 뇌에 막 뭐 연결해가지고 하잖아요. 그거 하는 거 같아. If you hot? 머리카락만 연결했지만 뇌까지 다 연결된 그런 느낌이랄까. 30분을 있어야 되고 60도 온도래요. 좀 목에 담을 것 같아. 9시 45분이거든요 11시나 끝날 것 같은데요? 이게 하고 있을 때는 별로 안 뜨거운데 그 열이 딱 꺼지고 김이 팍 나면서 그게 엄청 뜨겁네요.
내내가 그걸 알고 있어서 양쪽에서 드라이기 찬 바람으로 뜨겁다 하면은 바로 식혀주고 그렇게 해요. 그렇지 않은가 봐요. 지금 너무 지쳤어요. 힘들어 죽겠어. 히피펌은 힘들어서 못하는 거예요. 두 번은 못하겠어. 한국 미용사 하시는 분들 알려주세요. 또 이렇게 힘든 과정인지. 이게 60도로 시작했잖아요. 110도까지 하더라고요. 45분 정도째 하고 있어요. 거짓말쟁이 되겠네. 30분이면 된다. 10분만 있으면 된다고. 10분 있다고. 뭐가 됐든 잘 됐으면 좋겠다. 10초 뒤 계속 눌러보신 분들이 있을 거야. 스킵 스킵 스킵. 아니면 결과 먼저 보고 온 사람도 있을 거야. 끝날 게 끝날 수 없는 파마지옥. 고문이다 고문 이제. 여러분 저 지금 6시간 했어요. 아까 귀 막에 씌웠는데 귀에 다 들어간다. 귀에 다 들어간다. 굉장히 찝찝해요. 근데 혹시 이거 5명에서 이렇게 할 일이야? 한국에서 나 파마 어떻게 했었지 기억이 안 나. 두 명은 수건을 잡고 막 한 명은 흐르는 걸 잡고 나머지 두 명만 뿌리고 10분 지옥 10분 지옥 계속 머무르시고 10분만 10분만 희망고문입니다. 집에 갈 수 있다는 희망고문. 지금 머리는 중요하지 않아라. 지금 너무 힘들어서 집에 가고 싶어. 사실 하는 애들도 힘들겠지. 근데 모르겠어. 나는 머리 이 무거운 걸 이고 너무 힘들어 지금. 지금 11시가 넘었어요. 지금 저희가 있은 시간이 6시간 반 정도 돼가거든요. 아까는 10시에 집에 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왜냐면 사장님이 자기 퇴근하면서 10시쯤 끝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애들이 자꾸 나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좀 써달라고 했다. 조심스럽게 할 테니까 시간이 조금 걸려도 이해해 주세요 라고 번역기를 돌리는 거예요. 뭘 알겠다 했어요. 늦어도 그래 10시만 11시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끝이 안 나. 끝이 안 나. 이것도 지금 10분만 더 하라 그래가지고 10분 기다리고 있죠. 또 10분 더 지나는 것 같아. 난 진짜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어. 목소리 다 잠긴 거 보이시죠? 밤 10시면 잔단 말이에요. 11시가 넘었는데 지금 미용실에 있다니. 1시간 전만 해도 직원들 좀 미안하다 막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제일 힘들어. 기다리는 오빠도 힘들겠지만 모르겠어. 내가 제일 힘들어. 오늘 왔다. 히피펌이 그 컬 자체가 엄청 얇잖아요. 엄청 빡세게 돌려놨단 말이죠. 빡세게 해놓으니까 이걸 풀 때도 너무 아파. 이거 봐요. 또 한번 뭐 업무 해야 되면 한 5명 기본으로 볼 때. 지금 뭐 약간 그거죠. 불빛을 찾아오는 촛발이 같지. 어,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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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good. 여기서 내 얼굴 클렌징까지 좀 다 해주면 좋겠다. 라면 같아요, 진짜. 잘 된 것 같아. 와, 나 꼬불꼬불 머리 되게 귀엽다. 장난이야. 고무줄은 혹시 안 떼주는 거야? 얼굴이 엄청 하얗고 있나? 창백해? 나 진짜 너무 피곤해. 예. 예. 으아. 아 힘들어. 어떤가요 여러분? 잘 나온 것 같죠? 근데 앞머리가 좀 어떻게 되는지 이상하게 정수리를 올려보는 거.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이 참 다 구경하고 있는 거 보이세요 혹시? 11시 반입니다. 생각보다 정수리에 많이 해본 게 없지. 신기하다. 뒤통수가 안 나왔나 봐. 거리. 시간에 못 맞춰서 죄송하게. 고등학생 때 절대 못하는 그런 머리다. 안녕하세요. 파마 너무 잘 나왔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립가이. 립가이. 백침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이 좀 뒤에 위통수가 좀 컬이 없는 게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만족해요, 이 정도는. 얼굴형 보온을 해줘서 얼굴이 더 작아 보이네. 안 내려, 네. 거기 찝어서 그렇게 말리려나 봐. 왜냐면 여기 자기들도 지금 뒤에 위에 뽕이 지금 부족한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 이상하게 가르마를 태우잖아. 그만큼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진짜 웃기잖아? 밤 12시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사로이! 까만! 예예! 포토! 본인들 그거에 올려야 돼서 사진 하나 찍고 올게요. 리뷰 사진. 바이바이. 바이바이.
와 진짜 11시 50분이 와 진짜 너무 힘들었다. 이렇게 힘든 미용실도 처음인데 머리 잘 나왔어요? 완전 푸들 같아. 잘 어울려? 잘 모르겠어. 잘 어울린지 모르겠고 사람들도 막 예전이 나은데요 막 이렇게 댓글 다는 거 아니야? 그럴 수는 있는데 재밌었어요. 잠았었고 되게 지루했는데 지쳤는데 딱 머리 딱 끝나고 딱 이거 보니까 갑자기 막 살아나기는 했어. 아. 유튜브 한다고 그래서 사진도 찍고 너무 재밌었어요. 헤어젤도 솔직히 뭐 굳이 여기서 안 사도 되는데 좀 미안해가지고 사오기도 했고 좋았습니다. 장장 7시간 걸렸습니다. 7시간에 끝나지 않는 그 파마 지역에서 벗어났어요. 얼른 집에 가시죠. 오늘이 끝나기 전에. 집에 도착하면 내일이겠어. 닮은 꼴이 생겼어요. 푸들이라고 아세요? 어떻게 보면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별론 것 같기도 하고 푸들 같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있는데 도전해 볼만 했다. 묶으면 또 괜찮아. 안 괜찮아요? 묶은 게 훨씬. 풀면 푸들이고 묶으면 사람이고 괜찮습니다.